지난 5일 사랑의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 교역자, 직원 실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원과 목회자 연합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며 오정현 목사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우리는 영원한 은혜의 채무자라는 말씀을 전하며 사랑의 교회는 고난 자본을 통해 초영성 시대를 무한 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최고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는 이 암송이 사랑의 교회 최고의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와 직원,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오정현 목사는 각 부서별 대표에게 새 찬송가를 전달하며 한 해 사역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축복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교역자와 직원 그리고 성도들이 한뜻으로 생명 나눔, 은사 나눔, 사명 나눔을 다해 믿음 보고 감사 보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